결말 했으면 결말 했으면 내고인데 네. 거의 뭐 이렇게 쉽지 않네요. 여전히 그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오지 않았어요? 예. 그야말로 같이 저희 인터내셔널 그 호텔에서 같이 회식 같이 하면서 그냥 그 뭐 얘기해 봤는데 그 젊은 애들이 누구냐요? 뭐 내가 있을 때 뭐 한 사람 하나도 다 모르고 네. 뭐 다 젊은 애들인데 우리하고 같이 내가 폐왕 있을 때 같이 하던 사람들은 뭐 전 그 다들 그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그 연주가들은 모르더군요. 그러겠죠. 내가 그 폐왕에서 폐왕 예술공작자라 해가지고 우리 다섯 사람 뭉쳐가지고 연주 활동을 했는데 그거의 이때 김성 장군의 노래 작곡한 김원균이라고 있어요. 그 양반이 뭐 작곡이 돼야 뭐 그 멜로디 하나 써가지고 한 거이지 뭐 작곡이 깊은 사람은 아니거든. 근데 우리 병남의 수공자 때 와서 심부름 해주면서 우리 뒷바라지 해주면서 결국은 우리 감시 됐죠. 그 감시 역할을 한 거이지. 그런 친구가 지금 거기 뭐 음악동의 위원장 한다고 그러던가 못하고 그러는데 하고 기차 우리 같이 하던 박한민이라고 이 바이올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경반이 6.25 때 내무성 협주단 단장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날 찾더랬더군요. 난 기차 부산까지 내뺏 도망갔을 텐데 근데 그런 친구가 있을 거이고 나도 테너를 김재설이라고 참 좋은 테너가 있었어요. 나보다 동경음대 1년 선배인데 아주 참 매력적인 소리고 했는데 그인 6.25 때 왔다 가다가 뭐 부상당했던 말도 있고 더 모르겠어요. 하고 피아노의 이경린이라고 무사신음악대학 나온 그것도 잘했는데 그하고 소프라노 유은경이라고 코로나주라 소프라노 되는데 그 다음 그분들은 다 했던 뭐 소식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 하여튼 태양에 가서 한번 연주하고 싶어요. 네, 고향에 가서 연주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올런지 되는지 뭐 모르겠고 뭐 희망상하시죠. 최초의 저희 트라비아테의 제르몬 그 여기고 그 다음엔 저 던져봤네 던져봤니 했던 거 하고 또 저희 뭐 운발로인 마스케라 가면 무도회 레나토 역행 거라든가 또 오텔로의 이야고역 근데 오텔로의 오페라가 그 이 타이틀은 오텔로지만 그 오페라 이끌어가는 거는 이야고가 다 이끌어가거든요. 근데 그거의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 그거의 아주 인상 남게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이 되고 뭐 하여튼 뭐 많이 했어요. 한데 그 처음에 초창기엔 참 좋았거든요. 초창기에는 뭐 무대 의상도 형편없고 뭐다 준비들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도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청중들도 열기가 심했고 저 열기가 대단했고 출연자들도 그렇고 뭐 표들 먹고 야단이었었고 하여튼 뭐 그 초연 때는 저번달에 제일 추운 때였는데도 저희 이제 지금 명도에 있는 그 지금 금융기관에 들어섰지만 전에 거의 금융장이 됐거든요. 거기서 초연했는데 이 저희 분장실이야 무대 뒤에 가건물 해가지고 화롯불 하나 놓고서 거기서 손 좀 녹이다 나가서 한 거 분이 됐거든요. 그런데도 객석에는 불 하나 뭐 난방 하나도 안 해서도 정주 어찌 많이 들어왔는지 복도고 모이고 뭐 다 저희 복도도 안 잡아오고 또 뒤다 세우고 꽉 차가지고 사람의 체온으로 거의 더워졌어요. 그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거든요. 그게 또 밤낮으로 또 주도하나 연거포했고 그런 대단했었고 또 그 다음에 뭐
카르멜이라든가 또 저희 파우스트 뭐 여러 가지 고사했는데 아이다니. 근데 그 건물 정부에서 그 건물 그건 좀 기념관으로 하나 놔둘 만하는데 역사적인 건물인데 거기서 초연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금융기가 일어나서 아주 못마땅해. 그거 좀 하나 찾아가 줬으면 좋겠어요. 저희 극장이 제대로 생겨가지고 그 얼마나 좋아요. 그 환경, 저 건물도 좋고 무대도 좋고 또 뭐 무대 의상들도 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데 어떻게 저희 청중들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아주 만만해요. 그거 아까워 죽겠어요. 좀 더 청중들이 좀 많이 호응해서 이 일반 대중의 그 오페라 붐을 좀 일으키게끔 모든 걸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한데 거의 이 독일 같은 데는 오페라 극장이 하나가 아니거든요. 주마다 도시마다 인구 한 5만만 돼도 오페라 극장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 오페라 극장이 기체 내가 있어 65곳이 있다고 그랬어요. 우리나라 도무지 하나인데.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떠한 한 5만 되는 도시면 오페라 극장이 다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거든. 문화의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큰 도시를 갈 생각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오페라 붐이 또 굉장하고 하여튼 거기에서는 이 한 달에 한 번 꼭 오페라 간다 하고 정해 있어요, 그 사람들. 하니까 뭐 내가 이제 도이치오파에 백림의 도이치오파에서만 한 60여 가지의 오페라를 보고 왔는데 1년 동안에 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달 한 번씩 꼭 오페라 보는 걸로 가니까 뭐 내내 만 원이야. 그렇게 열기가 대단하고 그렇게 문화 생활도 문화 활동들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통 이 정부서도 좀 더 그런데 내세워서 좀 많이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매스컴들도 그렇고 오페라 저희 독일이나 매스컴이 KBS TV 같은 데 보면은 클래식 시간이 없다시피 하거든요. 그런 거 좀 많이 내세워서 개몽을 해주면 좋겠는데 영 개몽이 안 되어 있거든요. 저희 그 사람 그 저 뭐 음악 활동 음악 연주하는 거 좀 난데다 남들 다 자는 시간 12시 지나서야 간혹 것도 돼주고 이러니 그 어떻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런 그 국립 테레비에서 좀 더 그런 개몽을 해주고 음악 활동을 하는 거 좀 많이 좀 돼주고 이 시민들에게 음악이 어떻게 하는 걸 좀 알려주고 활용하고 계시면은 활성화 될 텐데 영 그런 데에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뭐 안타까워 죽겠어요. 네. 첫차로 한국 초연 거지 내가 다 했고요. 하고 저희 80 마지막 오페라 공연을 한 거, 내가 80 아마 4세 때인가 했을 거예요. 그것도 트라비아타인데. 하고, 저희 순교자, 오페라 순교자를 갖다가 한 것이 70년인데,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, 그 작곡자, 제임스 웨이드, 미국 작곡자인데, 이 양반이 나 오텔로 할 때 이해하고 욕을 한 걸 보고서 이 양반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저씨는 자기가 순교자 작곡할 때인데 날 갖다가 그 주인공 신목사 역을 모델로 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내 음이랑 다 알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내 음이랑 다 조사해 갔어요. 그래서 내 음이랑 뭐이랑 다 날 모델로서 그 작곡을 했죠. 해가지고
소연한 것이 질 수 있는, 네, 했는데, 기차에 저희 시민회관에서 했는데, 그때 하고서 양반이 나한테 굉장히, 뭐, 내게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감을 가지고, 미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들하면 다 나 소개해주고, 뭐 하면서, 이, 하여튼, 한국의 대표적인 멀로서 굉장히 나를 갖다 취해줬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지휘자라든가 뭐 이런 다 오면은 나 소개하면서, 당신이 미국에 와서 독차에 한다면 자기가 반주 좀 하게 해달라고, 그러면서,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랬던 게 있는데, 그, 금년 저희, 문에, 저 진흥원에서 나오는 월간지, 거기에도 그게 내 사진이 나왔더군요. 이 한 장의 사진이라는 프로에 그,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, 그 초연 때 끝나고서 무대에 그, 제임스 웨이드 작곡자가 올라와서 나를 껴안고서 고맙다고, 초연에 성공해서 좀 고맙다고 하면서 껴안고서 있는 사진이 그, 나왔어야 돼. 그것도 이번에 문예춘추에 내주더군요. 그리고 또 나왔고. 하여튼 뭐, 오페라 뭐 여러 가지 했어요. 트라비아타, 뭐, 카르멘, 뭐, 오텔로, 또 가면 무도회, 아이다, 뭐, 돈조반니, 뭐, 하여튼 뭐 수없이 했어요. 뭐. 하고서 같이 하던 친구들을 보고 다 가자고 그랬더니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박한민 씨 같은 애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. 그런데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가자고 하는데 가족 다 데리고 갈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다 못 간다. 우선 단신 넘어가가지고 하나씩 빼오자 말이지. 그러지 않아가지고서는 가족 다 같이 해야 되다. 난 그렇게 뭐 하려다 못 간다고 말이지. 그래서 아슬이 나 혼자 넘어오기 작정하고 내 제자 하나 데리고서 그전 서울서 해주를 해서 배 타고 청담을 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네. 벌써 해주 가는 걸로 타면은 내가 그 해산 명령 내려가지고 가는데 여 주인을 돼서 쉽다를 것 같아서 저희 신촌 하에도 신촌 온천이라고 있어요. 예. 온천 가는 걸로 했거든요. 또 그 온천 내 제자가 있어서 온천 가서 또 온천도 하고. 예. 온천 가는 거니까 안심하고 또 있으니까 신촌 온천 가서 온천 하고 온천서 신촌에서 해주까지 갔는데 버스 타면 또 잡힐까봐 추력에 매달려서 해주 갔어요. 해주 가가지고서 또 여관에도 못 들고. 해주, 내 제자가 해주 사범 출신이 돼서 해주 사범 학교 애들 하숙 가는데 하숙방에 가서 애들하고 갈아치껴서 하룻밤 새고 거기서 배 타는 데까지 나가는데 한 10리가량 되는데 거기 또 위험해서 그게 배 싸고 있는 데까지 내 짐은 그곳에 통학한 학생들 속에 보내고 사숙바람으로 산책이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배상원 집에 가 닿았어요. 닿고 떠나는데 밤에 이 민물 많이 찼을 때 배 뜬다고 또 오네요. 그래서 밤에 기다려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동보가 들어가지고 이북으로 저 이남으로 간 정보가 들어가지고서 경기가 확 심해졌대요. 그래서 배상원이 절대 꼼짝 말라고 했더군요. 그래서 백상집에서 하소진 꼼짝 못하고 숨어 있다가, 그럼 다음날 풀리면 가자 했더니, 다음날도 그냥 경계가 심해요. 그래서, 그럼 우리 작전을 달리하자. 저놈들이, 낮에, 대낮에 해 쨍쨍 날 땐 못 떠난 줄 아니까, 그때 또 민물도 쪘을 때니까 못 떠난 줄 아니까, 우리 그때 떠나자 말이야. 하고 백사랑 먹어서 민물 쪘을 때 탈 수 있게끔 배를 늦춤에 나도록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, 짐은 배상식에서 배에다 미리 다 실어놓고 낮에 이게 해 쨍쨍 나는 낮에 배 늑춤에 놓은데 거기에 오망택이 배상한테 빌려가서 그 동네
오부 행세하면서 나다 뭐 수시는처럼 하면서 배 타고 탈출했죠. 그래가지고 청단 와가지고서 이놈에 왔는데 이놈에 왔더니 또 서부 청론에서 빨갱이 오는 거 잡으라고 했는데요. 근데 나는 그때 거의 이북석 이렇게 돼서 온 걸 아니까 아 참 잘 왔다고 말이죠. 서울 와서 활동하라고. 그래가지고 서울에 들어왔는데 서울역전에 들으니까 깜깜해요. 그래서 이거 여관에 우선 들어가자 하고 서울역 앞에 여관에 들렀더니 이남에서 이북이 살기 좋다고 또 그 여관에 들른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북에서 왔다니까 나한테 물어보려 왔어요. 그래서 여보세요, 내가 사기 좋은 것 같겠어. 당신이 그렇게 어떤 소식 듣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보시오.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종로거리 나오다가 종로거리에서 한기동실만 만났어요. 한기동실이라고 저희 숙대 학장 하던 나보다 1년 후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아이 왜 이제 왔는가 하고 말이지. 진짜라고 오지 않고. 그 양반이 총각대인데 도남도에 집 큰 거 가지고 있는데 빈방이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 가자고 말이지. 그래서 그 양반 집에 가서 신세 주고 있었죠. 있으면서 그때 도남도에 누가 또 있었나 하면은 소프라노 이완옥 씨가 있었고 또 저희 또 피아노의 저희 이효섭 씨라고 피아노 있었고 한기석이 테너에다 나에다가 해서 우리 여기서 이 도남동 그룹을 해서 향송회라는 걸 우리 해가지고 음악 활동하자 해가지고 향송회라 해가지고서 음악극도 방송하기도 하고 가서 연주 활동도 했죠. 그때 내가 이렇게 왔더니 아 참 잘 왔다고 왜 진짜 오지 않고 잘 왔다면서 이관옥 씨가 또 저희 이관옥 씨가 내 집사람이 경성사범 다닐 때 은사 됐어요. 그래서 내가 왔다 하니까 환영해 주는데 그때 최동선 씨 작곡한 최동선 씨하고 또 순애보 작곡 저 작자 저희 순애보 작자 그 양반이 이름이 생각 갑자기 안 나네. 김순애 사인 순애보 저희 소설 순애보 작자 아 박계주 네 박계주 네네 그 양반하고 나 환영해 해주더군요. 예. 항상 거기서 만나고 저 그다음에 봤더니 오페라 저희 트라비아타 춘희를 갔다가 하는데 내가 오기 전에 배우들 다 정했는데 말기수역 하나가 아직 없다고 왜 진짜 오장 이제 왔는가 거기라도 하나 좀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페라 제일 처음에 하는 춘향 저희 트라비아타의 말기수역을 갖다 내가 해줬죠. 이렇게 하면서 오게 돼가지고 내 가족은 어머님이 왕복하면서 하나하나 다 빼왔어요. 어머님이 고생 많이 했죠. 뭐. 그러니까 어머님은 오다가 붙들리면 그것도 노인네, 여자 노인네가 또 가다 붙들려서 또 그냥 가져온 거 물건만 뺏고선 또 돌려버리고. 그게 몇 번씩 붙잡혔단 또 가서 또 우리 집사람이 세 번만에 와요. 오다 붙들리면 또 다 뺏고선 돌아가고. 세 번만에 성공해서 오고. 내 동생이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어머님이 다섯 번 왕복하면서 우리 가족을 다 남겨왔죠. 아주 뭐 고생만 했어요 어머님이. 이렇게 해서 우리 유산가족은 없어요. 다 넘어가가지고. 그래서 다들 뭐 오담 다 뺏기니까 알고러지 됐죠 뭐. 그래서 내가 넘어올 때 이전 내가 넘어올 때 1번 떴을 때예요. 1번 떴을 때인데 이제 10원짜리 이 허리띠에다가 꽁지꽁지 넣어가지고 5만원을 갖다가 허리띠에다 숨겨가지고 넘어와서 그거 가지고 왕십리에다가 지퍼 하나 사놓고 또 거기다 집질라고 집제목 사가지고 지저소에다 맡겨놓고 그랬다 6.25 났거든요. 6.25 나서 저 부산까지 갔다 오니까 이젠 땅 사놓고선 등기도 안 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다 날라버리고
제목도 진서에 했던 건 또 다 뭐 다 없어지고 몽땅 그대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.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. 역시 자기 이 소리 찾아내는 거거든요. 네. 소리를 이 자기 소리 가진 소리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이 하나밖에 없는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그게 뭐 얻어지겠는데 그 꾸준히 노력한 것밖에 없죠. 뭐 자기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이렇게 어떤 땐 이렇게 내야 되겠다 어떤 땐 저렇게 내야 되겠다 하는 또 노래에 따라서 어떤 땐 어떻게 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리저리 시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소리를 갖다 개발하고 찾아내는 거 거의 제일 중요하죠. 네.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 제자를 봐도 늘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소리를 찾아내라고 말이지. 남이 못 가진 자기 소리,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리를 찾아내라고. 그러니까 자기 소리 찾아내는 거이죠. 네. 네. 내가 복 받은 것이 뭐냐면 제자복인데, 내 제자들이 참 잘해줘요. 잘해서. 제자들이 나도 잘하고, 내가 그 늘 하는 소리가 있죠.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소리가 말이죠. 스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. 스승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제자들 보고도 늘 그러거든요. 나보다 나아야 된다 말이야, 너희들이. 예? 나보다 못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이지. 나보다 나아야 된다. 그러니까, 한데 다들 나보다 더 나게들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. 뭐, 제자들 뭐, 국제 콩쿠르에 가서 다들 1등들 다 해오고, 차이코로스키 콩쿠르까지 가서 1등 해왔으니까라고, 제자들이. 그래서 뭐, 참, 또 제자복이 또 있어요, 이렇게. 제자들이 잘해줘요. 다들 참 잘하고 있고. 우리 악단에서 아주 자들 활동도 잘해주니까.